저희 이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LCK의 새로운 아나운서가 들어옵니다. 와! 이 아나운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네.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 해설이랑 캐스터 선배님들 얘기하는 거를 다 받아 적었었거든요. 받아쓰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순발력? 생방송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했는데 본인은 순발력 위해서? 저 지금도 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체벌 되나요? 네? 체벌. 체벌? 저 까르르 까르르 난리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가 없음에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러 뭐야? 수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오세요. 보너스 같은 날 성탄절인 오늘은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 영하 3도로 망하! 서울 디자인숲 마장호수 공원에 네, 저는 지금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2023년 이제 스프링부터 합류를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감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혹시 여기 보이면 숫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우리랑 다르구나. 아~ 이제 2023학번. 아~ 저는 2020학번. 아,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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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한테 이제 롤 누나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제 좀 그 이제 이 이분은 저희 학교 선배세요. 저희 학교 선배고 기상캐스터 선배고 방송 선배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네,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아니 뭐 그런 거 중요한가요? 여기서 선배님이시죠? 여기서는 이제 20, 23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말을 높게, 아, 그러세요. 무서워. 그래서 내가 말을 높게.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수업을 하러 한번 가볼까? 좋아요. 예진님이 합류가 결정되고 나서 네. 수빈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나셨는지? 네, 만났어요. 커피 사주셨어요. 아, 미담. 미담? 네. 어... 뭐 알려드리면서. 갈까요? 갈까요? 아,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앞으로 LCK에서는 막 이런 거를 많이 들었고 그 후로 공부 많이 하셨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 사이에 얼마나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를 하셨는지 네. 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해볼게. 네. 네. 그러면 가볼까? 가요. 가요. 어, 뛰어가요? 오늘 혜진님이랑 같은 샵 가셨다고. 아,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샵에 갔는데 제가 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선배 역할이니까 최대한 어른스럽고 막 머리도 묶어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언니가 뒤에서 딱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저 최대한 풋풋하게 이야 아, 왜요? 아, 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이해가 있으신가 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간이 안 잡히는데 어떡해요. 어, 망했어요. 자, 1교시는 일단 중개학 개론이야.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거는 클테머 시험이야. 이제 우리 LCK 학교에 전설적인 F4 선배가 있어. F4요? F4 선배들이 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있어. F4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네. 현우 선배라고. 이 선배가 말이 굉장히 빨라. 아웃사이더, 뭐 조광일 절대 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 선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 말을 잘 이해하면 반응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3점씩 내가 줄 거니까 네. 둘이 옆에 있는 사람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맞춰주길 바래.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카운트다운 이후에 클템의 해설을 받아 쓰시오. 이거 뒤에서 템을! 그러니까 진동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시원 입장에서는 너네 드래곤 먹는 거 아니었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가 미드 쪽에서 밀어내면서 압박하고 탑 쪽에서도 이득 보겠다 그건데. 어. 뭐라는 거야? 뭐네? 한 번 더 들을 수 있나요?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처음이니까. 네.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가 미드 쪽에서 밀어내면서 압박하고 탑 쪽에서도 이득 보겠다 그건데. 이제 이 정도의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 그러면 네. 하나, 둘, 셋을 외칠 테니까. 정답판을 들어줘. 하나, 둘, 셋! 자, 일단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가 미드 쪽에서 압박하고 탑 쪽에서 이득 보겠다 이건데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가 미드 쪽에서 압박하고 탑 쪽에서 이득 보겠다 압박하고 네. 여기는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는 미드 쪽에서 일어나서 압박하고 밀어내고 압박하고 비슷해 지금 둘이 쓴 내용이. 근데 지금 다른 게 밀어내고가 예진은 있고 혜진은 없어. 아하. 한번 정답을 공개해볼게. 그거 아니었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네가 드래곤 먹을 때 우리가 미드 쪽에서 밀어내면서 압박하고 탑 쪽에서도 이득 보겠다 그건데. 우리가 미드 쪽에서 밀어내면서 압박하고. 와. 좋았어. 다 들리는데요? 어. 어떻게 된 거야? 다 들린다 언니. 노력하겠습니다. 들린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예진이 3점. 와. 두 번째 문제를 바로 진행할게. 아니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면 돼. 아니. 바로 쓰는 빠르네. 진위로 빠졌는데요. 올라프 붕을 빼다 네. 일단. 근데 문제는 바위가 혼자 못해. 바위가 혼자 못해. 바위가 혼자 못해. 아니. 이거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 이 문제는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 정답 알겠는 사람 먼저 손을 들어주면? 다운 해주시나요? 그럼 대본에 없었는데? 옷다운 괜찮은데? 옷다운 괜찮은데? 네. 오케이, 좋았어. 예진. 예진. 7번. 어. 혜지! 8번. 아씨, 잠깐만. 정답. 혜지가 정답을 맞췄잖아. 네. 정정당당하게 맞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쵸? 한번 따라해줘. 아니? 바이가 혼자 왔어. 정답은 8번이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네. 예진이랑 혜지 둘 다 3점으로 지금 동점이야. 다음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지? 동영상 하나를 역재생을 할 거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맞춰주면 돼. 네. 자, 재생할게. 욕 같은데요? 욕 아니에요? 욕 뭐라고 생각해? 욕 뭐라고 생각해? 내가 들어볼게. 아, 지금. 아니, 그렇게 들렸죠? 아니, 역재생이라고, 역재생이라고. 예진이는 뭐라고 들었어? 저도. 욕으로 들었다고? 둘 다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를 공개해줄게. 아! 1번 펜타킬, 2번 페이커, 3번 초비상, 4번 쉬바나야. 아, 나 쉬바나야. 아, 썼어. 나 쉬바나야. 다 썼지? 네. 하나, 둘, 셋! 2번 페이커, 4번 쉬바나를 선택해줬는데 정답을 공개할게. 나 2번! 초비상! 들렸어? 네! 둘 다 틀린 거예요? 자, 둘 다 틀렸고 정답은 3번 초비상이었어. 그래, 많이 부족하다. 그래, 많이 부족해, 둘이.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F4 중에 F4! F4 중에 대선배님 한 분 계셔. 용준 선배라고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 혹시 알아? 이분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 해. 맞아요? 그래서 이 선배와 관련된 문제를 낼게. 대망의 결승전을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많은 분들의 뜨거운 그리고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 자, 방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었지? 네. 팔 음계 중에 네? 그 시작은 초가 아니었어. 무슨 의미였을까? 시작! 시 도레미 파솔라 너무 몰라. 둘 다 노래는 못하는 걸로. 시가 시인가? 참고로 시가 아니라 작의 의미야. 어, 시작 도레미 파파 돌 시작. 아,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 둘 셋. 혜진은 솔, 예진이는 파를 해줬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 혜진은 네. 가수잖아. 이 정도는 쉽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을 공개할게.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 오! 오! 아니 이거 기계학의 최신식이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인 파였어 정답을. 아, 와. 이렇게 해서 예진이가 지금 6점, 혜티가 3점으로 예진이가 3점을 앞서 나가게 됐어. 화이팅! 화이팅! 스킵 바로 피하고 나는 때리고 막 딱딱 해가지고 바로 공격하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무슨 말이야! 때린다! 시작! 하지?